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토시코시 소바 먹으러 가볼게요. 나는 fall in love,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벌써 연말이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연말이 되면 새해를 맞이하는 음식으로 소바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소바를 먹으러 온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소바를 먹을 곳은요, 하카타에서 아주 이동하기 좋은 곳인 하카타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하카타 키테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혼젠안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우선 가는 길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입구로 들어오신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0층까지 이동을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에 그냥 쭉 직진을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코너에서 우측으로 시선을 돌리시면 오늘의 목적지인 혼젠안이 바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세 가지의 해산물로 만들어진 덴푸라와 그리고 카시와 고항이 함께 나오는 세트 메뉴를 주문할 겁니다. 그러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화면으로 가게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좁지 않아서 굉장히 쾌적한 편입니다.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해산물로 만들어진 덴푸라가 함께 나오는 세트 메뉴를 주문을 했는데요. 조금 특이한 것은 제가 굴을 먹지 못해서 굴 대신에 새우튀김을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요. 여느 때와 같이 음식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순간에도 네가 그리워 아무것도 말하고 싶어 My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기다려줘 나는 fall in love,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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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연말이 되면 새해 맞이 음식으로 소바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바를 토시코시 소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토시코시 소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토시라는 것은 해를 의미하는 한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코시라는 것은 코스, 즉 넘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넘김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토시코시라는 것은 해 넘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소바가 붙어서 해 넘김 소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새해 맞이 음식으로 소바를 먹으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새해 맞이 음식으로 소바를 먹는 이유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요. 사실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소바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소바의 면이 다른 면들에 비해서 비교적 잘 끊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있었던 나쁜 일들, 그런 애군들을 잘 끊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바의 면을 보면 굉장히 가늘고 길죠. 그래서 이 소바의 면처럼 장수, 즉 수명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해 맞이 음식으로서 소바를 즐겨 먹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오늘 방문한 이곳 혼제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엄청나게 맛있는 맛집이니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꽤나 깔끔하고요. 저는 맛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까지 이곳을 방문해 오면서 아주 오랫동안 웨이팅을 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곳은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화가 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행할 때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한된 시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은 하카타역이라는 굉장히 이동하기 쉬운 그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하카타 키테 10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실 때 방문하시는 것도 꽤나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인들이 새해 맞이 음식으로서 소바를 먹는 이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먹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카타 키테에 위치하고 있는 혼제난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미 새해가 되어 있을 텐데요. 한 해 노고 많으셨고요. 새해에는 정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세요.